서경영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느샌가 그 이름 세 글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소위 안티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력을 가진 그들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은폐, 왜곡으로 그 정신까지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 안티들이 하는 말에 바보처럼 맥없이 따라가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인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못한 채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깎아내리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에게 바로 나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 모두 나부터가 단 한 사람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으면 그 어떤 흠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인천의 작은 도시에 사는 소박한 가정주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가정을 이루고 형편에 맞게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구축해놓은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며 아직은 빚 하나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꾼 만큼 노력하면 꿈을 이루는 나라, 자유롭게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가 공을 세운 분들에게 경외심을 갖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나라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누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변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전부냐며 경제대국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폄훼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발판 위에 올라서서 박정희 대통령 깎아내리고 그 흔적을 지워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그토록 꿈꾸던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감자 먹고 풀 뜯어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벌써. 얼마 전 아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는 5.16 혁명의 발상지 제6관구 지하 벙커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어렴풋이 박정희라는 이름만 들어본 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에 대한 교훈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벙커는 생각보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수 키로에 이르는 방대한 공간도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기도 모두 낡고 보존이 어려워 처분했기 때문에 그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같은 공간에 서서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곳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만큼 박정희를 경멸하던 배은망덕한 무리들에 의해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어리석은 곳들이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도 내 아들과 드나들었던 이곳 제6관구 사령부 지휘소 지하 벙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곳을 폐쇄시켰습니까? 영등포 구청장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자물쇠를 털고 자기들 것으로 바꿔치기를 한단 말입니까? 양아치입니까? 쥐새끼입니까? 장난하십니까? 빨개 새끼. 나는 이날까지 구청장이란 자가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한다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등포 구청장은 어째서 저 웅절한 안티 세력의 행동 거지를 따라 박정희 대통령 지우개 일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보수 우파들의 지지를 받고 구청장이 자리에 앉아 그게 할 짓입니까? 맞습니다. 당장 기어나와 엎드려 사죄하고 제6관구 벙커를 기존에 잘 보존하고 관리하던 자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물심양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 보여줄 만한 장소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이루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 안보에도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대통령을 국가가 외면하고 지우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 나라의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안티 세력들과 같은 불순한 세력들에게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그나마 이 작은 물레동 공원 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와 자랑스러움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물레동 제6관구 사령부 지휘소 벙커를 지금껏 지키고 보존해왔던 단체에게 돌려주고 속히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해라! 구호 외치겠습니다. 영등포